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바로 겨울잠지 피그미 다람쥐를 제가 직접 입양을 해서 드디어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약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입양을 받으려고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우선 사육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겨울잠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키우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선 사육장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까 호텔로 준비했거든요. 도착을 했고 받아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베리라고 유명하신 분 브리더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이런 거 있나요? 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 네. 이 친구가 암컷. 네네네네네. 와, 너무 이쁘다. 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입양 받으러 온 친구가 하이화이트라고 하는 모프 중에 이 친구도 수컷이래요. 와, 진짜 요번에 베리님네 그 박람회 때 인기 엄청. 아야야, 아파. 아, 얘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인기 엄청 많았죠? 네, 아, 좀, 네. 좀 사람이 많긴 하셨죠.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얘 지금 깨어가지고 지금 그런가 보다, 맞죠? 네. 어. 뭔가 신기가 불편한 거. 핸들링을 해주면서 조금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얘네랑. 아, 귀엽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베리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육 방법 제가 사전에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정보를 또 얻어다가 이제 교육 좀 받고 나왔습니다. 아유, 다 준비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넣어봅시다. 짜잔. 이야, 자, 우선 제 방에다가 한 구석에 바로 호깨미 테어파크 장 옆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개미와 이 피그미 다람쥐, 이 겨울잠지를 그냥 우선 여기 방에서 한번 길러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을 말씀드리면 이건 급수대. 이제 다람쥐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대인데 이게 잘 찾아먹는 애들도 있지만 못 찾아먹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준비했지만 여기 밀그릇을 하나 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넣을 그릇, 먹이 그릇, 그 다음에 뭐 과일 놓을 먹이 그릇, 뭐 젤리는 까주면 되고, 국물 있는 젤리 있잖아요, 그런 거 까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은신처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게끔. 네, 은신처를 준비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온도계가 있죠. 이 겨울잠지는 이제 습도 같은 경우에 뭐 40-50% 정도만 되면 되는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25도 아래로 떨어지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25도에서 한 30도를 유지해주는 게 제일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임시로 해놨는데, 이 은신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거 말고 코코넛 은신처 또는 파충류들이 쓰는 굉장히 묵직하고 입구가 좁고 굉장히 아늑하고 어두운, 겨울잠지는 빛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신처를 구하는 게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스팟 종량인데 이거는 이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겨울잠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핫스팟 종구를 이렇게 밝게 계속 켜놓으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좀 켜주고 밤에 활동할 때는 좀 꺼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사육장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거는 이제 로던트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소독물 전문 업체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한 쌍을 제가 계속 기르면 되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색깔은 이렇게 좀 하얀 발색의 위주로 있고, 얼굴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의 좀 검은색 부분도 있는데, 이 모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화이트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 검은색 발색이 좀 빠지면서 뭐라 해야 되죠? 루시스틱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얘가 지금 굉장히 좀 떨고 오느라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름은 피그미 다람쥐, 다람쥐인데 이게 쥐 같기도 하고 다람쥐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데, 얘네는 다람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겨울잠지이기도 하면서 피그미 다람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겨울잠지들이 쥐에 가까운 것보다는 실제로 다람쥐에 가깝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얘네는 아프리카 겨울잠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도 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살아가는 종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친구들이 실제로 자연에 산대요.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좀 아쉽습니다. 한 짝으로 되려 하는데 얘가 수컷이라고 했나? 사이즈가 조금 크죠? 근데 꼬리가 진짜 귀여워요, 얘네가. 꼬리도 이렇게 귀엽고, 그 다음에 귀여운 거는 얼굴도 귀엽지만, 그 뭐라고 해야죠? 발! 팔도 되게 앙증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가끔씩 깨물긴 하거든요? 아직 테이밍이 덜 된 아이들은? 막상 물면은 진짜 아프긴 하지만, 자주 물진 않고, 테이밍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안 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좀 통통한 편이에요. 성장기라서 완전 통통하게 되려면 성체급이 돼야 되고, 어쨌든 얘가 좀 작죠. 얘가 좀 더 애기애기하죠. 안녕. 안녕. 아무튼 얘네는 밝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우리 여러분들 키울 때 야간등을 좀 켜주는 게 좋아요. 저도 야간등으로 교체해 줄 예정이고요. 얘 지금 올라가니까 약 발톱 그 걸어다니는 느낌이 난다. 여기 내려가. 너 말 잘 듣니? 봐봐, 여기 너 동료가 여기 있잖아. 옳지. 보시면은 막 엄청 막 이렇게 빠르게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게 동료 의식이 있어서 얘네들이 둘이서 붙어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좀만 있으면 바로 둘이서 잘 거거든요. 보세요. 아, 귀여워. 아니야, 나오지 말고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화장실 잠시 다녀온 사이에 이렇게 코박죽이라 하죠. 코를 박고 맞나? 코를 박고 죽어있는 척? 아닌데? 하여튼 자고 있어요. 코박잠. 얘네가 이렇게 붙어서 잡니다. 진짜 새근새근 잘 자가지고 되게 귀엽죠. 아이고, 미안해. 잠시 깨우자. 들어가자, 집으로. 아마 여기 들어가면 바로 숨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빛이 밝아서. 지금 온도가 25.7도인데 지금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좀 더 더워질 거거든요. 우선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그냥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니까 눈 감고 있어. 근데 코가 핑크색이야.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친구 있죠. 지금 코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친구가 아마 암컷일 거고요. 여기 옆에 자고 있는 애가 수컷일 거예요. 지금 냄새가 좀 이제 뭐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킁킁 냄새를 맡는 건데, 우선은 물을 넣어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은신처를 많이 넣어주는 게 팁입니다. 저 같은 게 은신처를 이제 더 구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이 밝은데 나이트글로우 야간등으로 해서 어두운 조명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익스라고 하는 사료인데, 소독물이나 아기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배합 사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도 넣어주고, 그냥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저기도 하나 더 주고 할게요. 왜냐면 애들이 아직까지는 먹이를 잘 찾아 먹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먹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넣어 주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앞에도 좀 먹을까? 저 아직 얘네가 밥 먹는 거 못 봐가지고. 먹을 거니? 안 먹지 아직은. 지금 옆에 큰 친구가 수컷인데, 여러분들 아이고 밥 먹는다. 아이고 냄새 맡았어. 아이고 귀여워. 아, 귀도 귀여워. 어떡하냐. 얘네들이 수명이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숙기간이라든지 성장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한 1년 좀 넘게 기르면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신기간은 4주에서 5주 정도고, 새끼는 3마리에서 8마리까지도 낳는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는 하이화이트지만 뭐 링테일, 달마시안, 로시스틱, 파이드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어느 정도 띄워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귀엽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루시스틱 뭐 하이라이트 다 이쁜데,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노멀이 제일 이쁘긴 해요. 그냥 단색깔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발톱이 있는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발톱 올라온 거 보이시죠? 빨갛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우와! 이 자세 너무 귀엽다. 갓 태어난 새끼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있는
약간 청소년급으로 입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얘네가 실제로 미럽을 먹으면 살 찌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야? 물 먹어? 아이고,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 급수대 있으면 뭐 먹듯이 여기 있는 물도 자유롭게 어느 정도 먹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너 되게 밝은데 잘 돌아다닌다. 그리고 생각보다 겁이 없다, 야? 신기하지 않나요? 저거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갈이 하는 거니? 거기 은신처야, 너. 귀엽죠? 우선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고 활발하고 한 거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린님이 이거를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셔서 모프를 좀 만드신 것도 있어요. 약간 피그미 다람쥐의 약간 조상? 창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아무튼 이 피그미 다람쥐 입양을 했고 얘네들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 피그미 다람쥐는 없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맷바지라든지 등줄지라든지 나름대로 쥐 종류도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럽 잠쥐라든지 다른 친구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 얘 진짜 꼬리가 통통하고 귀엽네요. 수명은 좀 짧은 편인데 햄스터보다는 길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천연기념물인 하늘 다람쥐 있죠. 그 친구랑 약간 슈가글라이더 그 다음에 햄스터 세 가지를 합쳐놓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썼던 톱밥도 여기 섞어줄게요. 얘네가 쓰는 거거든요. 냄새가 조금 유지가 되게끔 원래 쓰던 것도 섞어주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료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젖 떼고 나서 이제 사료를 많이 먹고 그런 친구들 입양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처음이라 애들이 돌아다니네. 오, 여기야, 야, 들어가. 오, 들어갔어. 잘 안 보이죠? 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스트레스 더 이상 주지 않고 우선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일이랑 젤리랑 다른 것도 챙겨줘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잘 자라 얘들아. 저도 자러 갈게요. 지금 밤 12시입니다.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 이 돌아다니네. 여러분들 얘 깜짝 놀랬겠다. 미안하다. 근데 여기서 자꾸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 나고 석석 소리 나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우,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마 집이 생기고 나서. 오, 저 통로 이용한다. 집이 생기고 나서 좀 약간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마리는 활동적이진 않은데 성격이 다 다른 거니까 쟤는 이제 다정한 한 쌍이 될 거고요. 어느덧 크면은 제가 알게 모르게 임신해서 나중에 새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시간이 흘렀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길래 우선 불은 꺼놨는데 방금 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자고 있나 볼게요. 여기에 사료를 몇 개 넣어놨는데 빼서 어디로 옮겼네 애들이. 얘들아 어딨니? 오, 많이 먹었다. 오, 많이 먹었죠. 이 갉아서 먹은 거 보이세요? 귀여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자고 있었네. 야,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야, 야행성이잖아. 밤이야. 자, 미안한데, 잠깐만 깨울게요.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귀여워. 나왔어. 일로 와봐. 얘네가 되게 특이하게도 아프리카 겨울 잠쥐인데 실제로 고산지대에서 서식을 한대요.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서식을 해서 조금 아프리카 중에서도 조금 시원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가 일어나서 눈부시지. 아이, 미안하다. 그 적응을 우선 잘했네요. 어제 와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먹이도 잘 받아 먹고 둘이서 잘 자고 잘 돌아다니고 건강한 모습을 우선은 확인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야, 너도 나와라. 여기 사료를 여기다 넣어놨네. 이것 또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만지면 느껴져요, 갉아먹은 게. 자, 건강한지 한번 보자. 일로 와봐. 일어나봐. 아, 얘는 되게 샤이하구나. 얘는 지금 제가 꺼내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는데 아예 꼭 들어가서 아예 안 올라오고 힘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따로 둘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겨울 잠쥐를 키우게 됐네요. 얘는 진짜 부드럽고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생김새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잠쥐 중에서 하이하이트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 쌍을 입양해서 이제 키울 건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얼굴 사진 살짝만 띄워드리면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하얘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나중에 번식이 되고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굉장히 귀엽게 오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